건강을 위해 비타민제를 챙겨 먹고 있지만 여전히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고지혈증 증세 역시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강신화 씨. 혹시 그녀가 비타민제를 잘못 챙겨 먹은 건 아닐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민재훈 약사에게 그녀의 관찰 영상을 전달한 제작진. 그녀가 복용 중인 고지혈증 약과 비타민제도 함께 살펴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비타민을 잘못 섭취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비타민 B3가 들어간 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해서 챙겨 먹은 비타민 B3가 오히려 독이 됐다? 네, 이 비타민 B3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일반인의 경우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지혈증 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의 경우에는요, 장기간 다량 복용하면 간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B3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약물이 함께 들어가면 이 간독성을 증가시켜서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근육병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요. 약효도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 중인 환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스타틴과 비타민 B3를 함께 복용한 군의 사망 위험이 9%나 증가했다고 한다.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B3가 없는 비타민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요, 요즘 항산화 효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타민 E 섭취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이 혈소판 응집을 방해를 해서 혈액을 묽게 만들게 되는데요. 고지혈증 약 역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 함께 드시면 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출혈이 멎지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과의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증상에 맞춰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제. 그렇다면 비타민제는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